지금 해 주시고요. 대학과 교육부가 저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가 제가 오늘 서울대 진실위원회 이걸 봐도 얼마나 지금 표절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왔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전 국민 앞에 지금 폭로하는 겁니다. 표절의 개념이 지금 여기서 자의적으로 막 만들고 있어요. 점점 교육부하고 이 서울대가 표절 못하게, 예를 들면, 제가 말씀드릴게요. 표절의 개념은 뭐냐면요. 한 번도 안 나왔어요, 여기서요. 표절의 개념은, 역시 외국의 어학사전입니다. 메리엄 웨스터 어학사전. 다른 사람의 단어나 생각을 사용하면서 그 사람을 언급하지 않는 행위예요. 근데 교육부도 2007년도에 만들었을 때 아주 심플하고 정확했어요. 뭐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예요. 근데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2015년도에 바뀌었는지 보니까 여기다가 가진 형용사 수식어를 다 붙였습니다. 정말 이건 국민들이 알아야 돼.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요. 이 나라 교육 망하고 한국 망. 우리 이택수 일반 죄송합니다. 이거 마지막 기회 저도 가겠습니다. 이것 때문에 아침부터 왔는데요. 멀리서. 일반적 지식이 아닌이라는 말을 일반적이라는 말은 가치 논쟁이 할 수 있는 말을 붙였어요. 2015년도에 지금 교육부 훈령에 저기 지침에 또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뭐 독창적이라는 말을 또 집어넣었어요. 이거 독창적 아니냐? 엄청난 이거 시비거리 싸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. 그다음에 뭐 적절한 인용, 그다음에 더 나가서 자신의 건이냐, 자신의 건이냐 이런 식의 수식어를 또 붙였습니다. 자, 현택수 이거는요, 원장님. 원래 현택수 원장님. 표절 개념에 다 안 맞는 겁니다. 현택수 원장님. 예, 이에서 예. 보십시오. 그래서 서울대가 현택수 원장님. 마치 자기 잠깐. 것처럼 죄송합니다. 예, 현택수 원장님. 이거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가장 객관적인 표절 개념입니다. 자기 것처럼 가장하라는 말을 왜 집어넣습니까? 자기 것처럼 가장하라는 말 필요 없어요. 적절한 인용하고 남의 언급한 건 남의 힘을 언급하지 않으면은 그거 표절입니다. 예. 아주 심플한 걸 이렇게 10년 동안에 싹 변질 왜곡됐어요. 그 다음에 왜 자, 서울대 진실위원회의 표절한 개념 단어가 없는지 아십니까? 부적절한 행위 받겠어요. 저 국민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지금 단순한 증인이 아니에요. 예. 자, 법적 기관이 아닙니다. 자, 이렇게, 자, 보세요. 자, 현택수 원장님. 정확한 현택수 원장님 저 발언 표절 개념이 표절 개념이 없고 표절 개념이 없고 왜 부적절한 여기 있어요? 불륜 자자 불륜 우리가 불륜했는데 불륜 말 안 하고 부적절한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몇 번을 제가 지금 불렀는데 계속 진행을 합니까 그 부분을? 죄송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아무리 이제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서를 뒤집어 가면서까지 지금 기회를 드린 건데 저희들 또 오래 기다리시고 발언을 충분히 못 오신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린 건데 또 저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도 이해를 하시면서 발언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또 도리죠. 그 부분이. 네. 자, 세 분 증인들께서는 아니 잠깐. 이제 그만하시고 잠깐. 제가요, 네 차례 지금 이렇게 됐던 거 아십니까?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증인한테 좀 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. 네, 해 주십시오. 가만있어. 어떤 증인한테 지금 하실. 예. 아니, 그러니까 이 본 질의로 들어가는 거예요, 지금 현재, 그러면은. 아니, 그러니까 이 지금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김명규 의원님 차례란 말이에요, 지금이. 아니, 저거 끝나시고 해야지, 저한테는 왜 그렇게 해요? 아니, 그러니까. 그러니까, 저기 증인분들에 대해서 질의하신다면 질의하고 정리할 테니까 질의하세요. 자, 시간 5분 더 드리세요. 네. 네,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. 5분 더 드리세요. 현택수 원장님. 네. 네, 지금 발언하셨죠? 네?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신 적 있죠? 네. 언제 그만두셨어요? 2013년
그만뒀습니다. 몇 년 근무하셨어요? 16년이요. 그만두신 이유는 뭐예요? 바로 이 대학이 적폐인 표절 문제를 제가 10년 동안 꾸준하게 지적해가지고 동료 교수님이 뭐 총장 등등 미운 터리를 받겨서 그랬습니다. 자, 그럼 지금 여기 옆에 나오신 다른 세 분의 증인들과는 전혀 견해가 다른 거예요. 그죠? 견해가 이건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. 예, 견해가 다른 거죠. 아닙니다. 이거 같이 논쟁이 아니에요. 작년 아닙니다.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 받으셨어요? 아니요. 전략 공천 됐다가 나중에 취소됐죠? 네. 어느 정당입니까? 국민의당입니다. 그럼 정치인이네요. 아니죠. 자, 질의 마치겠습니다.